보도록 할게요. 4학년 9단원이 시와 이야기, 시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와 이야기. 1번 시 있고요. 옆에 2번 이야기 있고요. 거미의 장난이라는 시가 있고 거인들이 사는 나라라는 시가 있고요. 만년샤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쵸? 재밌겠죠? 그쵸? 자, 시 가운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것도라는 건, 그죠? 자, 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시가 있다 보면 비슷한 모습도 있을 거야. 글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생각을 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고 현실을 보고 시로 시 쓰는 사람 마음입니까? 자, 한번 거미의 장난 시를 한번 학교에서 배웠나요? 거미의 장난? 자랑인데? 어떻게 된 거야? 자, 보도록 하자. 거미의 자랑. 거미 한 마리 천장에서 뚝 떨어진다.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가슴 덜컹하게 한다. 뚝 떨어지니까 가슴 덜컹하겠지? 뚝 떨어졌어, 거미가. 무섭죠? 저 녀석 모르나 보다. 저처럼 줄에 매달려 빌딩 벽을 청소하는 우리 아빠를. 아빠가 이런 일을 하시나 보죠. 엉덩이가 콩할만한 저 녀석은. 엉덩이가 콩만 하나 보죠. 아빠 땀방울보다 작은 저 녀석. 거미가, 그죠? 모르나 보다. 저를 보고 놀라는 내 마음도 몰라서 몰라서 장난을 치나 보다. 거미의 장난 같죠? 잘은 모르지만 교과서를 안 봐서, 그죠? 자랑이 아닐 수 있는데, 그죠? 이해가 틀린 것 같아요. 자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미의 장난 시예요. 자, 글의 종류는 시고요. 거미와 아빠 모습이나 하는 일을 볼게요. 비슷한 거는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위험하죠. 다른 점은 거미는 놀거나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매달리지만 아빠는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거미와 아빠의 모습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 거미는 장난을 치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그저 빌딩 청소를 하세요.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뭐예요? 아빠가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죠? 맞죠? 거인들이 사는 나라 시를 한번 볼까요? 거인들이 사는 나라 신영건 씨가 쓴 거예요? 응? 시죠? 그럼 소설일까? 소설 이런 식으로 쓰나? 이야기 이렇게 쓰나? 일기인가? 아니죠. 짧죠? 짧게 쓴 거는 그저 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어른들을 거인국으로 보내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거인들 틈에 끼면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작아 보일 거야. 찻길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는 얼마나 길까? 아마 100m도 넘을 텐데. 그죠? 100m가 진짜 넘는 게 아니라 진짜 길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이게 의미가 없는 100m지.
신호등의 파란불은 10초 동안만 켜지겠지. 오고 있어요. 자, 10초 동안 100m 갈수 있나? 못 가지요. 세계 올림픽 육상 선수들이 9.9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9.8 이렇게, 그지? 우리는 보통 초등학생은 13초? 그리고 느린 학생들은 훨씬 더, 그죠? 거인들은 성큼성큼 앞질러 건너가고 어른들은 종종걸음으로 뒤따를 텐데 글쎄 온 힘을 다해 뛰어도 배가 불뚝한 어른들은 찻길을 다 건널 수 없을걸? 절반도 채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길 한복판에 갇히고 말 거야. 뭘 꾸물거리냐고 차들은 빵빵거리고 교통 순경은 삑삑 호루라기를 불어대겠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어른들은 쩔쩔맬 거야. 그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겠지? 너무 어른들 위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란불도 너무 짧고 다 길게 느껴지니까 어른들도 한번 아이가 돼봐라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한것 같아요. 재밌게 느껴져요. 그죠? 아이들을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거인국에 간 어른들의 모습을 상상하여 쓴 시고요. 비슷한 점은 둘다 파란불 켜지는 시간이 짧아요. 또 거인국도 교통순경이 있어요. 또 비슷한 점은 거인국이나 지금 우리 세상이나 큰 사람 위주로 규칙을 만들어요. 다른 점은 거인들은 성큼성큼 앞질러 가고요. 어른들이 성큼성큼 앞질러 가죠. 거인국에서는 어른들이 종종걸음이고요.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종종걸음이에요. 그죠?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건가요? 자, 거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거인국의 어른들은 어린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거인국은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인국에서 어른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죠? 현실 세계에서의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알겠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 보도록 하자. 이야기 속에는, 그죠? 인물, 사건, 배경은 뭐예요? 글쓴이가 어떻게 쓴 거예요? 꾸며 쓴 내용이에요. 꾸며 썼지만, 그건 완전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인 것도 있어요. 글쓴이가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알았죠? 아무튼 꾸며 쓴 건데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만년자스가 본문이 하나, 둘, 세 개. 읽어볼까요? 읽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보자. 창남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예요. 이름이 창남이고, 한시인데? 한시에요? 한창남이에요? 안창남 아저씨와 이름이 비슷해서 비행사라고. 창남이는 비행사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친구다. 다른 친구가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는 재미난 말로 기분을 풀어주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의견을 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비행사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다. 창남인의 집은 어려운 것 같았다. 창남인은 모자가 다 헤어져도 새 것으로 사서 쓰지 않았고 바지가 헤어져도 헝겊으로 기어 입고 다녔다. 하지만 단한 번도 창피해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체육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아이들은 추운 날씨를 참지 못하고 체육복 위에 웃옷을 입고 있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무서운 체육 선생님의 말씀에 하나둘 두꺼운 웃옷을 벗고 체육복만 입었다. 다만 한 사람 창남이가 웃옷을 벗지 않고 있었다. 왜안 벗니? 창남이의 얼굴은 푹 수그러지면서 빨개졌다. 창남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창남이는 한참 동안 멈칫멈칫하다가 고개를 들고 말하였다. 선생님, 만년샤스도 괜찮습니까? 만년샤스는 맨몸을 비유한 말이에요. 만년샤스라고? 그게 무엇이니? 맨몸 말입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창남이의 말에 화가 나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웃옷을 벗어라. 벗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왜 외투 안에 옷을 입지 않았니?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무섭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갑자기 없어졌다. 창남이네 집이 이렇게 어려웠구나라고 모두 생각하였다. 정말 샤스가 없니? 선생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오늘과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올라와서 사주십니다. 그럼 웃옷을 다시 입어라. 오늘은 웃옷을 입고 운동을 하도록 해라. 만년샤스. 비행사라는 말도 없어지고 그날부터 만년샤스라는 새로운 말이 온 학교 안에 퍼져서 창남이를 만년샤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튿날 만년샤스 창남이가 교문 근처에 오자 학생들이 허리가 부러지게 웃기 시작했다. 창남이가 얇은 옷에 얄따랗고 헤어진 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렇게 걸어왔나 봐요. 교복을 입고 있네요. 떠드는 학생들 틈을 헤치고 체육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들여다보시다가 창남이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한창남, 너 옷이 왜그 모양이야?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어째 그렇게 없어지니? 날마다 한 가지씩 없어진단 말이냐? 네, 그렇게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그죠? 그저께 저녁 저희 동네 큰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도 반이나 넘게 탔어요.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바지는 어제도 입고 있지 않았니? 네, 저희 집은 밤만 타서 쓰던 물건을 몇 가지 건졌지만 이웃집들은 모두 타버려 동네가 온통 난리입니다. 저희 집은 반이라도 남았으니까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추운 날에 집이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는 집이 있어 추운 것을 면할 수 있으니까 입을 것한 벌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추위에 떨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옷과 제 옷을 모두 동네 어른들께 드렸습니다. 바지는 제가 입고 있었는데 어제 옆집의 편찮으신 할아버지께서 하도 추워하시기에 벗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을에 입던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창남이가 말을 끝내자 주변이 고요해졌다. 그죠? 재밌지요? 자, 요즘은요, 아무리 거제라도, 그지, 옷 재활용하는 데 가면 있지요. 그래서, 그지, 뭐, 그렇게까지는, 그지, 얻어서 입는다면, 그지, 잘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귀했어요, 옷이.
그리고 옷이 잘 찢어졌어요. 잘 찢어졌어요. 옷감이 너무 후진 거야. 지금 중국산 옷싼 거보다도 더 후진 거야. 너무 후져도 너무 후져요. 맨날 구멍이 나요. 양말도 맨날 구멍이 나요. 정말 못 만들었어. 실도 약하고, 허접하고, 옷 만드는 기술도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맨날 구멍이 났던 것 같아. 원장님 어렸을 때도. 그리고 가난한 집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가난하다라는 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글의 내용은 창남이가 체육 시간에 겉옷을 벗으니 아무것도 안 입은 맨몸이 나왔는데 이걸 만년샷스라 그랬어요. 또 다음날, 그죠? 헤어진 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얇은 웃옷에, 그죠? 불이 나서 그랬던 거래요. 자, 현실 세계에서 비슷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볼게요. 인물, 창남이의 성격은 남을 무척 아끼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좋은 성격이죠. 현실에서 창남이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누구 동그라미는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준비물을 잘 빌려준다. 세모는 아픈 친구를 보건실까지 데려다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그뭐 친구들한테 먹을 거 있으면 지 혼자 돼지처럼 먹고 친구들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다가 남이 먹는 거는 그지같이 달려들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인간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그런 애들 보면 좀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요. 응? 그렇다고 또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사건 보도록 하죠. 창남이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죠. 창남이는 옷을 나누어주고 자아 신은 옷이 없이 다니죠.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성금을 모아 도와주죠.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그죠? 봉사활동을 하죠. 그죠? 배경 볼게요. 만년사스의 배경은 창남이가 다니는 학교와 동네고요. 현실은 우리 학교와 마을일 거예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점은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죠? 가난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자입니다. 넓은 마음, 그죠? 좋은 얘기죠? 너무너무, 그죠? 풀어보도록 합니다.